볼 때마다 내 자식이지만은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힘들고. 연애 아이들 만나는 것도 눈물도 하고 이게 좋은데.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까지? 그냥 먹는 거 그렇고 잠깐 못해. 수시로 계속 해야 돼. 살이 차 올라와가지고 이제 댕장이가 아프거나 그러니까 안 하면은 더 차 올라오고. 이게 두려움 때문에 뭐죠? 몇 번 잘못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? 불편한 것이 아이들이 점심시간 점심 먹을 때 다가서 씹는 소리, 꿀떡 삼키는 소리, 그런 소리가 여기서는 제일로 부럽고. 마음이 좋다 보니 웃음뿐이 안 나오네요.